정식적인 이름이 너털담 대성당이라고 들었습니다. 런캔 같은 거 나 좋아해가지고 많이 살 것 같아. 완전 파츠 많아가지고 버스로 팟을 많이 보면서 이동해왔어요. 찰떨 대성당 쪽에 도착했어요. 이제 버스를 내려서 걸어갈 거예요. 안에 들어갔어요. 소리가 들리네요. 약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오늘 어디에 있을까요? 소고기요. 삼볼송 보러 왔어요. 정말 큰 정원이란 예쁜 성에 있는 멋진 데인 것 같아요. 우와, 말이 왔어요. 약간 지방 쪽이다 보니까 자연이 많고 공기도 예뻐서 힐링이 되네요. 이게 암보아즈 성입니다. 라이트 앞에서 약간 핑크 색깔로 라이팅 돼 있어서 뭔가 색깔이 달라 보여요. 즐겁게 여행하고 있어요. 저는 프랑스가 사실 올해 두 번째거든요. 유튜브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서울쯤에 칸에 갔었을 때가 프랑스가 처음이었고 그때 아쉬워서 이번에는 좀 파리 가야겠다 해가지고 프랑스를 골랐어요. 너무 힐링이 되네요. 가이드분이 맛있다고 추천해주셨던 가게에 와봤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 메뉴도 없고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가게인데 프랑스 느낌이니까 오늘 제일 프랑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살머니예요. 되게 좀 컸어요. 생각보다. 또 하나는 치킨이에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디저트가 왔어요. 이건 아이스크림이고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지금 이미 배부른데 이건 다른 데로 먹어야겠죠?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원산미셸 쪽에 가는 길이에요. 기대가 많이 돼요. 원산미셸 쪽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셔틀버스를 타고 섬 쪽에 갈 건데 지금 기다리는데 마차가 왔어요. 되게 말이 너무 예뻐서 좋네요. 안에 들어왔어요. 유튜브로 많이 공부해왔는데 실제로 오니까 되게 기뻐요. 원산미셸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12시 45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를 고명했다가 파케이크와 크라페 느낌이네요.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건데 카페소도 있고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원산미셸 너무 예쁜데 날씨가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데라고 들었어요. 우와, 지금 멈추고 내려가는 길인데 굉장히 지구를 느낄 수 있는 경치예요. 도망 안 가네요. 편안한 신발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조개? 조개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많이. 아까는 바다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바다 물이 들어와가지고.